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대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천송 34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독은 27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일으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통성으로 자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혼란과 재앙의 때에 이들 만민의 성들 목자의 공간 안에 품어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의 아침 아버지 현존을 시다 마음과 정성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세상을 사랑 합하지 못한 것이 있어오면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주옵시고 오늘도 새 생명의 목자님을 들어주시는 말씀이 생명과 소망과 능력과 축복이 되는 감동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의 섭리와 뜻을 이루 생명의 목자를 보내주시고 생명의 자를 세우신 아버지시여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신속히 온전히
아버지는 이루어진 바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목자 원하시고 마음에 푸신 소원대로 신속한 영의 운반, 영의 훈련을 마치시게 도와주시므로 아버지여 가나안 성전, 대성전, 이스라엘 선교, 이 땅에 허락하신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의 귀한 증인이는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목자 다니엘서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하게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은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시어서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감동과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을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봉림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고 많고 재앙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 아버지 한 주간도 목자의 공간에서 편안하고 기쁨 아버지 한 주간에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가 지키시고 보아주시고 뜨겁게 아름답게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 8일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축복의 잠자릴 때를 통하여 우리를 즐겁게 행복해 주셨고 뜨거운 열기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또 힘차게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마음이
주변의 모든 성도를 지키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월 달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한 달도 아버지가 지켜봐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이구마양 처명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제하 명철함을 할까요 주시고 아버지 가난 성도를 이루는 데 큰 아버지 지혜롭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방법대로 아버지 친히 인도밖에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여러 개 송에 아버지 단단한 아버지 지켜 있는 여러 개 선을 아버지는 믿음으로 무너뜨렸고 순종함으로 무너뜨렸나이다. 어찌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룹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여호사를 순종함으로 아버지 깨끗하고 성결함으로 여룹선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법으로 우리를 계산을 할 수 없게 아버지 목자에 순종하고 또 아멘가로 아버지 앞에 성결하고 깨끗함으로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신 그 축복을 아버지 가난 성전을 이루게 부족됨이 없는 9월달 한 달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마다 저희들은 빛을 발해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는 목자 말씀에 또 보장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이렇게 시원하다 못해 또 밤에는 문을 닫고 자야 할 정도로 이런 아버지 기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보장하시고 본받고 만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또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걸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낙원 일곱 번째 말씀을 견목자님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 고모라 땅에 있는 아버지의 노출 권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멸망을 당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아버지 뜻 가운데 살고 있는 이런 때에 견목자님을 통하여서 더 좋은 천국길을 예배 놓으시고 오라 가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기사 포적을 헤아나는으로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인도하시며 저희들을 붙들고 눈물 부룩한 마음으로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내 목자님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최상의 권능 완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의 천국을 봤습니다.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아둔한 저희들에게 미란 저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직 아버지 면벽을 하며 아버지 앞에 강구하는 견목자님 오늘도 아버지 한 주간 준비한 말씀이 불에 되고 상병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버리기에 합당한 아버지 그러한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 집의 손을 잡고 우리 목자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세례사랑까지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아버지 영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야 되겠고 천국은 아버지라며 보여주는 이상 이 땅에 회사 표적이 없으면 천국이 어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를 통하여서 길을 넓고 계시옵나니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목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들을 마음 신비에 새겨서 더 좋은 정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전국 전세계에 펼쳐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의 생각이 깨지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많은 영혼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며 더 좋은 정을 사모하여서 훗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집 앞에 감사하며 그 며칠에 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만으로 생각하던 이 시옷 것들의 감동과 한중간에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가를 올립나이다. 연주를 올립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들으게 하시고 아버지가 흡당하기 합당한 아름다운 중심으로 들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말씀을 증가하는 목자님의 감동이 있고 저희들도 감동 입은 그러한 성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귀한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 손길마다 축복하시며 우리 아버지 서의 사회로 또 아버지 헌금위원으로 분야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홀로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축복의 귀한 시간들 더 좋은 쪽을 사모하며 아버지라는 목자 손을 꼭 붙잡고 주민 손을 꼭 붙잡으며 세례사람에 갈 수 있까지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귀한 목자의 말씀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옷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완이시오케레 찬양과 연주 후에 다양인께서 천국 28번째 낙원 7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타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6,3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천국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경우는 시험 환란으로 인해 믿음이 태보한 경우라 했는데 그 중에서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근간은 사랑이시요. 이 사랑을 온전케 하기 위해 공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서는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경우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경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감동적인 선과 사랑으로 간구할 때는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영혼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들이지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시며 그 사랑을 힘입어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고 힘차게 영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드르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염려하는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요. 천사들을 보내어 친히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이끌어 내었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감동적인 사랑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며 늘 함께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산에 오른 후 여러 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그 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숭배했지요. 이에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 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체념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도록 공의를 초월한 사랑의 간구를 올렸지요. 바로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즉 백성들이 큰 죄 범한 것을 모세가 지금 시인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 곧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또 알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고요. 없는데 백성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것을 보자 이처럼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올렸던 것이지요. 이는 공의를 초월하는 사랑의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당시 그들을 멸하려 하셨던 뜻을 돌이키셨지요. 이처럼 의인의 간구, 사랑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간구라 하여 또한 공의를 초월한 사랑의 간구라 하여 무조건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 아브라함으로 인해 구원의 길이 열릴 때 롯이 천사의 인도를 따라 그 죄악된 성에서 빠져나왔던 것처럼 공의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의인에게 중보기도를 받는다면 기도 받는 당사자도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하지요. 롯의 아내처럼 죄악된 세상에 미련을 두고 다시금 세상을 동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가 멸망당한 것처럼
아무리 의인이 중보 기도를 해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세의 사랑의 강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은 멸망의 위기를 넘겼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공의를 초월하는 사랑의 강구로 인해 자신들이 멸망의 위기를 모면했음을 안다면 이후로는 어찌하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백성들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두 번의 그 죄사함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후로는 절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받았으니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다고 하면 용서받기가 심히 어렵지요. 심히 어렵다고 하는 데는 또한 뜻이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심히 어렵다고 하는 데서는 뭐 뜻이 뭐 있어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한 결과 출애굽 1세대 중에서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공의를 초월한 사랑의 강구로 인해 사함받았다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전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 성도님들이 이제 사망의 길로 이제 가는 게 사망은 물론 죄도 짓고 믿지 안 했던 해서 또 믿는다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사망의 길로 이제 가서 중한 병들을 얻고 하여튼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외면하신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서 사망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육체 이제 생명에서 끊었다는 얘기, 육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경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도 역사하는 경우는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 행함. 즉 그 가족들이 자녀나 본인이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 행함이 있다고 하면 그 기도는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지금 감동시킬 만한 기도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그 이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정말 치료받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가 그만큼 믿음, 사랑과 믿음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쑥스 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영으로 이러면 더 좋고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고 온영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감동함을 입으시니 응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응답받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부처님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 안에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 이 기도를 올린다면 내 가족을 구원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처럼 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유이지요. 어떤 분들은 회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으로 또는 죄사함의 중복 기도를 받은 것으로 마음에서 죄의 짐을 덜었으니 이제 됐다며 안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죄를 싸워버리되 정녕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진실한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진정 온전히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즉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공의를 초월한 사랑의 강구로 인해 사함받았음에도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어찌하든 빛 가운데 들어가고자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육에 거하여 어떤 일이 자신의 원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많았지요. 어찌하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평신도가 아니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이라는 점이지요. 여러분이 성결됨과 충성한 분량이 같다고 할 때는 이 땅에서 직분이 높을수록 천국에서 더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로서 충성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일보다 장로로 권사로 충성했을 때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있고 그만큼 인정받는다면 더 많은 사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남기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네 달란트 남겼을 때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사명 감당 안 했을 때 빼앗아서 누구를 줬습니까?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으로 충성했을 때는 더더욱 많은 일을 할 수가 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왕에 성결되고 충성하고자 한다면 주 안에서 더 높은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자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사모 안 하신 것이 더 좋습니다. 왜요? 그만큼 높은 직분에 있으면서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높은 직분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책망을 들을 것이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이제 뭐 연말이 되면 장로님들 또는 뭐 연말 아닐 때도 그렇죠. 추천드리도록 이제 장로 아닌 분들 장로 이제 후보감을 추천이 되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권사 아닌 분들 권사감을 이렇게 추천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요. 여러 가지 그 자격 요건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요. 그래서 자격 요건에 안 맞으면 이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주려고 그래요. 근데 자격 요건에 너무 안 맞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1년이든 10년이 됐든 20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것이 축복이죠. 왜? 떨어졌으니까 내가 무엇이 자격이 안 돼서 떨어졌는가를 확인해 보면 될 거라 알아보면 아 이런 것이 내가 부족해서 자격이 안 되어서 떨어졌구나. 그럼 내가 이 부족한 면을 채워서 다음에는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걸 채워요. 내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걸 채워서 다음에 되면 다음에는 떨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자격 요건 여기 미달한데도 또 해년마다 올리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면 이제 낙심한다 이 말입니다. 낙심하는 것도 물론 자격이 없는 거지만 또 하나님께 서운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서운하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해도 교회에 서운하게 생각하고 목자에 서운하게 생각한 건 하나님께 서운하게 생각한 것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만 쌓지 않습니까? 자격도 안 되는데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어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선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권사가 될 수 있는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감독하는 감독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 요건에 맞아야 감독직을 주라고 성경은 신약에도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격 감독 요 그 감독이 될 수 있는 또 집사는 자격 요건이 안 갖춰졌는데 준다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과 담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구장이 추천해서 되고 대교장 됐다면 교구장 대교장이 하나님과 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합니다. 나는 올릴 때마다 떨어져가지고 뭐 떨어진 지가 뭐 한 10년이 됐다고요? 그분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말씀한 건 다 축복이니까요. 왜 시험 든, 그래서 이제는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계속 떨어진 거 올릴 때마다 떨어지니까 시원하다. 이제 서운하다는 거예요. 너무 서운합니다. 내가 이제 힘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실족 땅을 위기까지 갔다고 이런 이 정도로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운하게 이제 생각들 하세요. 그래서 다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나만 떨어집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 다 되는 거고 많이 추천이 올라온 데서 대부분이 떨어집니다. 거기서 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되는데 나만 떨어진다고 하니 이것도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아, 떨어진 사람도 많다고 해도 막무가내요. 다 되는데 나만 떨어진다. 그것도 해년마다. 그러면 교구장도 문제고 대교구장도 문제예요. 떨어질 때는 물어서 왜 떨어진지 알아서 알려드려야 할 거고 교구장, 대교구장은 무슨 자격요건이 있어야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추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죄를 쌓아간다 이 말, 또 죄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떨어지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추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떨어지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또 다 됐다고 하던데 자기 이번에는 됐다고 하던데 또 다 짜고 들어가요. 다 됐다고 말했는데 떨어졌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죠. 누가 다 됐다고 했는지 한두 사람이 했는지 아니면 교구장 대교장인데 하는 사람 또 거짓말하고 또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지 한 명은 이렇게 죄들만 쌓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격이 안 되면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죄 정도 마찬가지. 내가 자격이 안 되면 하려고 하지 말아요. 죄종으로서의 자격요건, 내가 죄종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죄종이 돼야겠다고 해서 신학교를 가야지. 자격도 안 되는데 신학교 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생들을 많이 뽑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알고 정말 내가 참 죄종이 돼서 그 길을 가야겠다고 하는 분들만 신학교를 뽑지 신학교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이라고 할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뭐 수백 명, 아, 많은 신학생들이 있게요. 그러므로 이왕에 성결되고 충성하고자 한다면 주 안에서 더 높은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자격이 돼야 되고요. 자격이 돼서 사모해야 된다 이 말. 자격이 안 되는 데는 사모할 필요가 없죠.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처럼 직분이 높아질수록 상급이 큰 만큼 심판의 기준도 엄격해짐을 알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서로 선생 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지도 말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내가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죄종님들 교구장이나 대교장님들 유념해야 됩니다. 집사의 직분이 성경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사 세워야 되는지. 그런데도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분들이 집사, 또 언제나 주일도 안 지키고 언제나 십일조 아는 분들이 집사로 돼 있는 분들이 털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구장이 대교장 이것도 모르고 임명했다면 말도 안 되지요. 자기가 돌아보는 교구에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세웠다면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 현재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집사가 되면 뭐합니까? 차라리 평신도가 더 낫지요. 그런데 왜 집사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더 많이 지으십시오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초신자가 짓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집사가 짓는 것과 장로가 짓는 것과는 큰 차이가 하나님 앞에 큰 차이가 나죠. 여러분 5살 먹은 어린아이가 똑같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과 10살 먹은 어린아이와 20살 먹은 청년이 죄를 짓는 것과 같겠습니까? 5살 먹은 어린아이가 똑같은 걸 죄를 짓다면 야 너 왜 그랬니? 다음엔 그러지 마로 끝납니다. 10살 먹은 아이가 그랬다면 회처리로 좀 들어서 끝날 일이지만 청년이 그렇게 지었다면 그건 회처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부모님이 진노할 일이죠.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말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초신자가 다르고 믿음 일이 다르듯이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이 짓는 것과 또 장로 권사가 된 분이 짓는 것과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자격이 갖춰져야 된다면.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데 이분은 주의 종이면서도 믿음 있는 평신도들도 행치 않을 일들을 심히 많이 행했지요.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지를 스스로는 중심으로 깨우치지 못할 만큼 몸에 익숙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행했습니다. 심히도 죄에 무뎌진 마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몸에 중한 질병이 들게 되었는데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자 그제서야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고자 했습니다. 목자에게 나와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때도 자신이 범한 죄들을 100% 다 자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 구원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즉 깊은 내용물은 다 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중보기도로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죠. 구원은 받았으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요. 더구나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된 것은 심히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지금 말한 경우는 이렇게 해서 회개한다고 했고 저 앞에 와서도 하고 그리고 기도받고 치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또 반복되는 죄를 또 지었다면 물론 내 앞에 회개할 때는 철저히 했어요. 뭐 다시는 안 그럴 것처럼 그런 각오로 나와서 회개를 했어요. 그걸 기도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죄를 지어나갔다 이 말입니다. 예전의 죄를 다시금 지어나갔다 이 말. 그래서 다시 또 심해졌어요.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는 거죠. 점점 심해지더니 아주 이제 피골이 상급이고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제게 나와서 기도를 여러 번 받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때는 저에게 와서 정말 통계 잡아가고 저에게 나왔을 때 제가 하나하나 질문했어요. 예전에 지었던 죄를 지금 그대로 짓고 있지 않느냐. 또 내게 옛날에 회개 다 하지 않은 거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래랑 난 다 알고 있는데도 숨겼다 내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돌이키지 않냐고 또 반복 그런 죄를 지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미 제가 책망을 했는데 다 사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다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면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나 용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습니다. 즉 치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육의 치료는 해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혼은 구원시켜서 낙원에 가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는 많이 지었어도 목자 사랑함은 승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노라고 말씀해요. 정녕 마음이 선하다면 세상 말로 양심이 있다면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승해야 하지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저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저희 죄 많은 죄도 사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며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축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충만함을 잃거나 이전의 죄들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축복도 임할 수 없지요. 하나님 성도님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범했던 죄에 얽매이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자녀들에게 권면하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 권면하신 말씀들을 잊지 마시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싸울 때는 힘이 들지요. 그런데요 싸움이 다 끝나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우리 이제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온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영으로 몇 분 있어요. 그리고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제 말이 잘 이해가 돼요.
제가 별 싸울 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다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어떡하냐? 행복해요. 네, 마음이 기쁨이 넘쳐요. 사람이 현실은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예를 들어 내 마음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죠.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됐죠. 중심에서 감사, 중심에서 행복, 중심에서 기쁨,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 육의 현실이 어떻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육은 육이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거기다 하나님 사랑받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영으로 들어갔나 아니 들어갔나를 분별하시려면 내 마음이 항상 중심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한가 행복한가를 더듬어 보시면 알아요. 육의 현실이 어떤 상황이 지금 있어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해도 그건 그거고 내 중심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육신의 생각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영으로 들어가면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무상태가 되게요? 아, 무상태가 되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데요. 여러분 주무실 때 깊이 주무시면 무상태죠. 잠은 자고 있는데 잠자니까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깊이 자고 나면 아, 잠 잘 잤다고 그냥 기지개 펴시잖아요. 평안하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그런 무상태가 아니에요. 무상태 즉 육에 관한 것은 무상태인데 영은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없어지되 영의 생각은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또 뭐예요? 항상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말하고 좋은 거 들으려 선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선 뭘 봐도 선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 있네 저 보니까 뭐 옆에 가방이 있는데 옆에 성도의 가방인데 기도하다가 손이 슬그머니 그걸로 갑니다. 가방 위로 슬그머니 가요. 뭐 통성 기도를 하는데 여하튼 보면 그러면 영의 사람들은 판단 안 해요. 육의 사람은 대뜸 판단은 저 사람이 지금 저 가방에 뭘 훔치려고 그런다 이렇게 판단 정죄가 먼저 나와. 판단하면 정죄 좀 도적으로 정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의 사람은 판단 안 해요. 왜? 결과를 보지 않는 이상은 판단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훔치려고 하는 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가족이든 가까운 적이 가지고 저 가방에 뭐가 들었는데 내가 필요해서 꺼내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판단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육의 사람은 판단부터 나가버려요. 저 사람 저거 도적질을 하려고 한다. 그게 판단 정죄 죄부터 짓는 거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선한 게 아니면 보지 않아요. 선한 말이 아니면 듣지 않아요. 선한 말이 아니면 하질 않아요. 나 육의 사람은 선하지 않은 악한 말 뱉고 그리고 악한 거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전혀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영과 육의 차이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생각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판단 정죄가 나오지 않고 시기 질투를 하지 않고 미움이란 게 없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생각한다 해도 영의 생각 말고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고 주관을 받을 수가 있죠. 영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사랑받고 재앙 안 맞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구한대로 응답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진 마지막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충성한다 하였으나 간신히 구원받은 분이지요. 98, 99년도에 교회적인 축복의 연단이 왔을 때 사단에게 생각을 내어주고 입술로 뿌린 말들이 너무나 큰 죄가 되어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에 대해 비방하는 것을 듣고 보고 함께 말함으로 인해 목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목자를 사랑하여 충성한다 했으나 이처럼 목자를 비방하는 말을 돕는다는 것은 목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지요. 왜 그럴까요?
비유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낳은 육의 부모님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욕하고 헐뜯는다 하면 자식된 도리로 가만히 듣고 있겠습니까? 그가 내 친한 친구라 한다고 해서 가만히 듣고 있겠습니까? 친구의 연을 끊어버리게 되죠. 어떻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비방할 수 있는가? 또한 친히 본 것도 아닌데 남의 말만 듣고 또 한다면 더 얼마나 참 진노할 일이에요. 친구 사이에 의리가 끊어져 버리죠. 과연 그러한가 계속해서 듣고 있겠는지요? 더군다나 허무 맹랑한 거짓말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헐뜯는 말을 한다면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혼을 내거나 대항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이지요. 하물며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에 대해 어떤 사람이 허무 맹랑한 거짓으로 헐뜯는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거나 더 들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목자를 사랑한다고 볼 수 없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할 때 그렇게 내가 보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전하는 거 봐요. 성경에서는 설령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요 진리임을 말씀합니다. 바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잠들었을 때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전한 둘째 아들은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참 이렇게 바다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매다가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니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씨를 뿌렸더니 또 포도가 이제 이렇게 나무에서 자라서 포도 열매가 맺혀서 아, 이걸 따서 아, 즙을 내서 아, 그 포도주 이제 만들어서 아, 그걸 마셨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좀 많이 마셨는가 취해버렸어요. 취하니까 그냥 벌거벗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걸 둘째 아들이 와서 봤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보고 봤으니 민망하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리고 입을 꼭 다물어야 되는데 덮어주지도 않고 허물을 덮어주지도 않고 그냥 신나게 가서 형 동생에게 알립니다. 아버지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지금 주무신다고. 그러니까 형과 동생은 그 말을 듣고 민망하지요.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게 해서 뒷걸음질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걸음질 쳐가가지고 옷으로 허물을 덮어드린다 이 말입니다. 보지 않고. 그러니 노아가 깨고 나서 이 말을 듣고 첫째, 셋째 아들에게는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둘째에게는 저주가 내립니다. 그 저주가 오늘날까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손에게. 성경에 왜 이런 걸 기록합니까? 더군다나 노아는 술에 취해 벌거벗고 이런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또 자녀는 도리로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야지 그 허물을 드러내 알리는 물론 남에게 알린 거 아니지만 내 형제랄지라도 알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첫째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악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지어서 전하는 말들을 자꾸 들었지요. 곧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고 회방하는 말을 듣고 전함으로 성령, 모독, 회방, 거역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그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하면 성령, 회방, 거역, 모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게 되었고 반대로 사단이 자꾸만 그 생각을 사주하여 충만함을 완전히 잃어갔던 것입니다. 이전에 충성했던 행함도 사라지고 기도도 점점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요. 그러한 상태에서 세상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중한 질병이 들게 되었고 결국 임종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둠의 사자들과 천사들이 이 영혼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리는 것을 당시 문병 가보신 분들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말도 하지 못했지요. 이미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 왜 어둠의 사자들과 천사들이 이 영혼을 놓고 이처럼 대치하고 있었을까요? 어둠의 사자들 편에서는 지금 이 영혼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 자기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려가려고 한다 이 말을 그 영혼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영혼을 붙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장로님이 그래도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여 열심히 봉사하며 섬겼던 공로가 있는데 만일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목자가 너무나 슬퍼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천국에 가면 찾을 터인데 그 얼마나 참 슬플 일입니까? 그러면 이 영혼이 한때는 목자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흥성회를 국내 부흥성회를 다닌다든가 어디를 가면 꼭 차로 뒤에서 수행이 왔습니다. 자기 차로. 꼭 따라다녔어요.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일도 있는데도. 또 서울 어디 뭐 행사든 어딘가 하면 꼭 따라붙었어요. 그렇게 목자를 사랑했어요. 그거 붙쫓았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여서 어찌하든 목자의 은혜로 구원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사자들과 천사들이 그 영혼을 놓고 이처럼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영혼은 임종 단계에 이르자 이런 연계의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벼랑 끝에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만 붙잡고 매달려 있는데 떨어지면 바로 시뻘건 지옥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처한 상황이 딱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침 가족들이 그 장로님을 모시고 제 앞에 나왔지요. 그런데 참 이때는 제가 금요철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철에 여기서 내려오니까 이분들은 그걸 아니까 이제 모시고 와서 바로 지하 전에 구사태 짓기 전에 거기 지하에 그분을 모시고 제가 나올 때 이제 제가 연락을 받은 거죠. 저는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는 원수 마귀 사단 어둠의 사자들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보면 그냥 알 수 있죠.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동안 다 이제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이제 많은 이제 이게 담을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 이제 가지고 놀죠.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도 원수 마귀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알고 그런 걸 늘 설교도로 아니까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겠습니까? 어둠의 사자가 와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얼굴이 완전히 뭐 표현할 수 없어요. 공포에 질린, 까만 공포에 질린 그런 얼굴. 그리고 얼른 그 영혼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원수막이 어둠을 물리치는 기도를 올렸어요. 그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했고요. 아버지, 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어둠의 사자들은 떠났고, 그 영혼은 그때야 구원받을 믿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장로님의 얼굴도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닌, 평안한 얼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 어둠의 세력이 떠나니까.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딱 와 있으니 말이에요. 우리 천재식 장로님도 바로 그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들에게 임종을 준비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 장로님은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장로님이 제게 기도받고 돌아가서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바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구원받은 이 장로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비록 낙원에 있을지라도 어두운 곳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그 두려움과 영혼의 힘듦에서 해방되어 아름답고 포근한 빛 가운데 앉긴 것만으로도 만족함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입이 열 개라도 아무 할 말이 없고 이처럼 낙원에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소천하여 위둔부에 있을 때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목자로 인해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벌써 목자가 보고 싶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어 다시 목자를 만날 때까지 낙원의 대기 장소에서 목자와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소원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천국에도 소원 기도가 있나 봐요. 그러니 그분은 이제 뭐 밤낮 없이, 아, 낙원 밤낮 없지만 하여튼 우리 유구롭게 하면 밤낮 없이 지금 무릎 꿇고 교회와 목자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잠자리 구경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잠자리와 친구처럼 친하게 두 달간을 보냈는데 7, 8월간. 또 이번에도 제 말 보장해 주신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 보름 전에, 한 20일 전에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즉 내 마음에 품은 날, 품은 날 일시에 잠자리가 사라진다고. 우리 전 성도, 가정, 일터, 또 지교회, 뭐 지성전, 또 해외 지교회까지, 해외 성도들까지 잠자리 수없이 봤죠. 7, 8월 두 달 동안. 어떤 분은 수백, 수천 마리, 어떤 분은 수만 마리 봤다고 하는데 저는 수만 마리는 못 봤기 때문에 수천 마리는 때를 지어 나른 건 봤고요. 늘 잠자리가 여러분이 화면에 나오신 대로 저렇게 많은 잠자리가 우리와 친근하게 함께 해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침대에 들어가서 자고 간 잠자리도 꽤 많이 여러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했죠. 제가 품은 날 일시에 사라진다고. 그럼 제가 언제 품었겠나요? 토요일날 성도님 와서 묻습니다. 당회장님 언제 품으셨어요? 언제까지 품으셨어요? 제가 첫째로 품은 날이 8월 31일입니다. 이건 이제 가장 적합한 때이죠. 둘째로 품은 날이 9월 둘째 주까지입니다. 왜? 9월 둘째 주가 사택 휴가가 있어서 저는 제 욕심으로 휴가 가면 이번에 나도 잠자리 많이 불러가지고 손에다 몽땅 올려놓고 그래놓고 찍어가지고 우리 성도님께 좀 은혜받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다 아시는 건데. 그리고 세 번째 품은 것이 우리 추석 끝난 날까지 성도님도 위해서 그때까지 모기에게 물리지 마시라고 고향 가서도 품었어요. 근데 이건 마음이 오질 않아요. 왜? 그때는 너무 늦으니까 이렇게 품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가장 적합한 때를 아시니 그 적합한 때 역사에 이 세 중에 가장 적합한 날 댁에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8월 31일이 가장 적합한 때. 왜? 7월 8월 두 달간을 잠자리가 있었어요. 수명이 두 달 넘지 못해요. 더 이상 두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데려가시기 때문에 바로 두 주간 데려가시기 전에 두 주간은 교미를 시켰어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어요. 교미함 엎여 있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거 많이 봤죠? 교미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두면 수명이 다 해서 여기서 죽어버리면 내년에 부하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년 7월 달 또 여러분 7, 8월 달 또 모기에 시달리게요. 제때 보내줘야지. 그 제때 보내준 게 가장 합당한 날짜가 8월 31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8월 31일이 되니까 일제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 많은 잠잘 때. 여러분 가정에서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모기가 바로 9월 1일부터 등장합니다. 잠자리 없어지니까. 금요차를 끝나고 제가 이제 사택 가서 엘리베이터 타니까 한 마리가 뿅 하고 날라들어오더라고, 그 안에. 벌써, 근데 성도들 들어보니까 벌써 9월 1일부터 모기들이 지금 막 집 안에 들어오고 한다고 그래. 두 달 동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어요. 모기 없이. 뭐, 날파리 없이, 뭐 없이. 예. 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7월, 8월 이렇게 또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합당한 때 보내준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한 대로 일시에 없어져 버리는 그 많은 잠자리 때가. 제가 말하는 거 인정하시면 손 높이 거스려 주세요. 예, 좌우 앞뒤 여러분 보세요.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려주세요. 혹여 지금 여러분이 혹시 볼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낸 잠자리와 상관없이
이게도 8월에도, 9월에도, 10월에도 잠자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시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도 이 서울 도심에서, 도시에, 또 도시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도시에는 보기 어려워요. 그것도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는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각각의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은 각각의 사례들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참 평안과 행복이 있는 천국으로 드리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되 어떤 공이 있으면 어찌하든 그걸 삼아서라도 구원시키시려고 한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도 왕 앞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선을 해갖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라도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것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합당하면 그 기도가 합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 합당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하게 구하라. 그럼 무엇이나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 요한일서에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이 앞에 말씀드린 장로님은 더더구나 나가서 교회까지 세우려고 하신 분이에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던 사람이 죽음 직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해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증거도 내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도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요즘에 뭐 98, 99년 사건을 통해서 계속 개수해 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매주 많은 영혼들이 와서 회개해요. 98, 99년 관계돼서. 그런데 제가 늘 참 7, 8년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 강조한 건데 하나님은 반드시 개수하신다고. 그냥 빨리들 회개하시라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다가 지금은 이제 병이 중해가지고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는 병들. 치료받을 수 없는 그 정도 돼야 대책에 나오니 이게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개수합니까? 개수가 축복이기 때문에 하시는 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개수하신다 이 말입니다. 개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이미 성령 해방 거역 제도를 있는데 구원받지 못할 건데 이렇게 개수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그런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뭐뭐 잘못했던 것들 내용을 말해 회개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사함 주시고 구원이라도 받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개수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얼마나 성령 해방 거역을 알지도 못하고 그 죄로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것이라 하면 내가 병들어 죽어가니까 아 이게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오히려 회개시키는, 회개하게 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까 축복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영혼이라도 공의를 초월한 사랑으로 인해 구원하시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아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심히도 부끄러운 구원이요 비록 천국에는 들어간다 해도 세세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도 주님의 얼굴도 담대히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례로 소개된 인물들에 비춰 자신의 신앙을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변화되어 영의 마음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여러분의 사례를 들어서 왜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가 말씀드렸는데 왜 장로랄지라도 최종이랄지라도 일꾼들이랄지라도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아무 말로 듣지 마시고요. 우리 장로님도 최종님들 일꾼들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건 그분들이 해당된 말씀이 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나는 지금 충성한다고 기도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를 돌아보면 나 안에 발견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의가 강하고 틀이 강해서 하나님은 충성하고 열심히 뭐 온전한 주일 지키고 온전한 십일조 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지만 자기 의와 틀이 너무 강하니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에서 어떤 말씀이 나와도 다른 사람 말이지 자기 말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깨어지겠고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가면은 결국 잘해야 1천층 밖에 못 들어갈 테인데 그걸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최근에 장로님 한 분 최근에 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좀 시험이 와가지고 이제 사업들 시험이 와서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지적도 해준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내도 지적도 아내도 깊이 있게 지적 못하다가 최근에 대화를 몇 시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내 말도 또 교구장 말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인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해 왔는가. 나는 충성하고 목자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육으로는 했는데 영으로는 발전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는 성결과도 멀었고 또 영의 사랑으로도 모르고 영으로 들어간 것도 모르고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셔서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내게도 그러한 면들이 담이 되어 있을까를 찾아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세요. 그래야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깨트려버리고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항상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자기를 발견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졸고 계신 권사님도 제발 깨우치세요.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나 어찌하여 낙원에 가게 되었는지 밝게 깨달아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분 중에 하나이진 않는가?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충성한다고 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아버지 밝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도 압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도 압니다. 어찌하든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말씀 잘 들어 양식되고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정령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속기도 성결로 들어가게 하시고 온유로 옷 입고 아버지 사랑과 덕으로 아버지 옷 입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유행성 눈병이 유행이래죠. 그래서 전국 학교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휴업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각급 학교에 유행성 눈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눈병으로 휴업하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다. 또 제주도에는 눈병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뭐 경북 어디 전국 서울부에서 굉장히 지금 눈병이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지금 휴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눈병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몇몇 사람도 저희 와서 기도 받더라고요. 봤더니 오늘들 간증들 하시더라고요. 받고 나서 바로 치료가 됐다고 기도 받고 또 단물 뿌리고 바로 어떤 분은 하루 만에 치료되고 어떤 분은 이틀 걸렸다고도 하고 참 빨리 또 치료되니 또 감사하네요. 세상에서는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 받고 나면 그래도 하루 이틀 내에 치료받으니까 그런데 아예 걸리지 않으시면 좋죠. 이 시간 기도할 때 꼭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라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천국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와 주의 종과 아버지 또 양떼들 위해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주의 세포 성립으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해지게 해주시옵나이다. 깨끗함 입어라. 빛의 말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말 깨끗함 입어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주의 세포 성립으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 입어라. 빛의 말 아버지 깨끗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눈병도 물러가라. 모든 눈병도 물러가라. 빛의 말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하보다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눈병아 물러가라. 빛의 말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님들 양눈 안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며 빛으로 둘러주셔서 이런 눈병이 옮기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옮기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눈병아 물러가라. 빛의 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속병도 물러가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 입어라. 아버지 모든 병들 또 암 아버지 또 전이 된 것까지 다 폐렴 폐병도 다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빛의 말 아버지 또 맹장 터진 아들에도 시궁한 초를 안수해 주시고 신속하게 아물고 깨끗하여지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병원에 있는 아들들 아버지의 영혼들 역사해 주시고 신관초를 안수해 주시고 신속히 다 회복되게 해 주시곤 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는 믿음에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더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우리 좋은 아버지 천국이 있음도 합니다. 결코 낙원이 아닌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원수 마귀에서 어둠의 진이 깨어지고 분쇄되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와도 복받으며 꾸어주지 꾸지 않으며 머리되는 축복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 주의종들 아버지 양떼들도 또 두루두루 지켜주시고 우리 또 교회 모든 차량도 또 성도의 차량도 교회 차량도 두루 지켜주시고 운전대 잡아주시고 또 실수하는 일 없도록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두루 지켜주시고 성도 가정도 사업도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두루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두루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응답해 주시고 찾는 거 찾고 두드리는 거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이 또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본 오사카 마이주루 교회 기도 요청입니다.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전 마이주루 만믿교 성도 전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어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전 성도 마음이 하나 되어 뜨겁게 달려가게 축복해 주시고 또 오사카 마음있게 구역 예배가 활발히 부흥되고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부흥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페루 마음이 협력회 기독 시메온 엘라디오 퐁고 친겔 목사 아버지 기도 요청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장소 구입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기독센터 아버지 이루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또 교회 부흥케도 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났으면 다이념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